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7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연에 접수 중입니다. 방송 안내 보시면요, 다음 카페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20페이지 상당 필살기 강의안 지급하고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약법입니다. 그냥 0%. 자, 나스닥 0.29% 하락, 반도체 지수 0.84% 하락. 그에 비하면 독일 0.24% 상승, 영국, 프랑스 다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3일 연속 오르고 조금 주춤했으나 용인할 만한 정도의 조정이고요. 니케이가 막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경상도 사투리 나오네요.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약간 조정받았습니다. 0.24% 하락. 선물을 574계약 매도 외국인이 했고요. 이제 선물옵션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등락이 좀 있어요. 옵션들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는 뉴스가 그렇게 나와요. 하루 오르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에 상승, 하루 주춤하면 우려감 때문에 하락. 그게 무슨 뉴스입니까? 라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냥 쉼없이 올라왔으니까 조정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호한 조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협상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것이 12월로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 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으면서 조금 실망감 때문에 조금 조정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칼자루는 중국이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중국도 딜이 필요하긴 한데 더 급한 사람은 트럼프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세에 매겨놓은 거 다 좀 철폐해 주라 이러면서 약간 한 발 뒤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줄다리기가 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크게 뉴스 없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자, S&P에서 등급을 우리나라 AA로 등급 유지했고요. 그 이유 중에는 우리 원화, 달러, 이 환시장 좀 안정적이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좀 이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카카오가 전년 대비 93% 최대 매출 15년 이후에 가장 매출 양호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도 실적 발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효과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요. 자, 유럽의 램시마 SC 승인 임박했고요. 미국 출시 계획인 트룩시마 사전 발주 물량 이런 것들 매출로 인식되면서 실적이 잘 나온다. 셀트리온 제약 자회사의 코덱스라는 부분, 그 간 기능 질환 치료제를 알고 있는데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3인방이라 할 수 있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유럽 실적 좋아진다. 그리고 테바의 아조비 CMO 위탁 생산이라죠, 공급 계약 이런 부분도 매출로 잡혀서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한번 챙겨보자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지사 선거를 했는데요, 켄터키 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주지사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앤드 탄핵에 대한 조사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요, 북미 간에 딜 나올 가능성 점점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북 경협 우리 10월 5일날 아무런 성과 없이 스톡홀름에서 노딜로 끝나버려서 상당히 낙폭이 있는 남북 경협도 또 한번 이슈화 돼서 상당히 또 반등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 한번 가져봐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일 방송 타이틀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양봉 세계 이후에 과연 더 치고 갈 것인가? 장 초반에 더 치고 가서 다행이다 했는데 결국은 좀 밀렸어요. 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2142가 여기 전고점 인근이니까 일단 그냥 안 밀리고 한번 위로 치고 가다 살짝 밀렸다. 그리고 적당히 마무리했다. 이거는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자, 외국인이 2375억 매수 들어오는 반면에 기관은 조정권이다 싶어서 좀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못 갔죠.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기관에 쌍끌이 매도 넣으니까 코스피보단 약세 흐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거의 여러분들 시장을 판단할 때 기관의 수급에 초점을 맞추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료 채팅방에서 문의가 하나 들어왔네요. 잠깐만요. 대기 대기라고 날려드립니다. 시초까지 너무 급하게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전량 청산했습니다. 자꾸 휘청휘청 하니까 다 끊고 나왔습니다. 밑으로 쳐졌어요. 하이닉스가 안 좋아서라기보다 단기적으로 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일권역까지 밀리면 다시 매수하겠다. 그 전략. 그에 비하면 카카오는 안 던집니다. 자, 지금 15만 2천원 예상되고 있죠. 기관의 애국인 좌측 하단에 보시면 쌍끌이 매수세 그냥 폭주하고 있습니다. 들고 갑니다. 15만원 간다 그랬어요. 방송 들었다. 15만원 간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분명히 1번 분명히 15만원 간다 했습니다. 15만원 16만원에 강한 상승 가능하다 예측하고 있어요. 실적 좋게 나온 거 봤죠? 노 프라브럼입니다. 들고 가요. 셀트리온 저점 매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눌림목 매수 퍼펙트. 19만 6천원에서 저점 여기 240일 지지하는 거 보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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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이상 계속 매수 의견 드렸어요. 실적 좋게 나오니까 간다. 바이어는 셀트리온이다 말씀드렸고, HLB 추가 하락 나옵니다. 전이 14% 빠졌는데 추가 매수했다는 사람 있어요? 야, 9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예측합니다. 방송에 올려놨어요.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공매도가 다시 공격 들어오는 포인트다. 공매도가 3천억 손실 보고 있다 했거든요.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때려가지고 손실폭 축소하려는 의도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9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죠?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전일 필라코리아 퍼펙트 매수 퍼펙트 4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4% 가까이 올라갑니다. 들은 분이 짱가님 혼자뿐인가 보죠. 저는 소통한 걸 좋아합니다. 자, 필승님 6600원 깨면 별로입니다. 6600원에서 6500원 사이 지키는지 잘 보십시오. 필라코리아 조금 처지네요. 인정해줍니다. 여기 더 이상 깨면 별로입니다. 자, KMW가 되게 애미기고 있어요. 그죠? 되게 애미기고 있는데 이거 들고 갈만 합니다. 셀트리온 20만 돌파했습니다. 셀트리온 매수 의견 퍼펙트. 셀트리온 제가 비교적 퍼펙트, 비교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방송 셀트리온 때문에 제 방송 알게 된 분 많지 않습니까? 의견이 그렇게 틀린 거 있던가요? 15만 4천원에서 중장기 가능화됐습니다. 틀렸습니까? 퍼펙트지. 저점 매수. 그 밑에 13만 7천원에서 잡는다고요? 그거는 퍼펙트한 거 아닙니다. 확인해야죠. 확인. 자, 카카오 간다. 예요. 2만원 먹고 있어. 13만 3천원이 단가인데. 야, 그죠? 15만원 안 깨면 매우 양호입니다. 이거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력 종목이에요. 주력 종목. 닥터케이가 팔아라 소리도 안 했는데 솔라당 파는 사람도 있죠. 잘 가는 거 그렇게 함부로 파는 거 아닙니다. 하이닉스 던지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가네. 일단
좀 전에 판 사람 있죠는 우리 유료방에도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매도 의견은 안 드렸어요, 분명히. 그 앞에 3분의 1 매도 드렸습니다. 그 앞에. 그죠? 근데 뭐 다 던진 사람도 있어요. 시장 약세 출발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24% 하락. 코스닥 0.06% 하락 출발. 외국인은 또 매수 들어옵니다. 193호 코스피. 선물도 155계약 일단 매수. 좀 지켜봅니다. 자, 하이닉스가 좀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자, 하이닉스 나중에 포기를 하고요. 한국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전일 유료방에서 사한 이후에 올라갑니다. 퍼펙트. 조금 주춤거려서 조금 주춤거리는 종목이 있어서 그죠? 여러분들 마음고생 했다면 이제 마음고생 조금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사실 좀 전 이야기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죠. 근데 닥터K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KMW하고 현대엘리베이 좀 물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죠? 잘 빠져나오면 돼요. 죄송합니다. 야, 휠라코리아 근데 하루 갔다가 그대로 꽂히냐? 참, 참 거시기하네. 왜냐하면 수연님이 정인이죠. 한 번에 방방방방 치고 가기보다는 샀다 그랬는데, 그죠? 여기 저항권이 있어서 그래요. 저항권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할만하다 그랬어요. 그대로 적용되고 있네요. 방방방 치고 가면 더 좋은데 여기 저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십시오. 들어갈만 해요. 자, 기아차도 약간 지금 단기 저항권이라서 43,000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저항권에서 이렇게 안 밀리는 것도 비교적 양호한 겁니다. 자, 앤디포스 필승님 양호 홀딩 가장 좋기로 여기 6,700원 안 깨면 가장 좋아요. 오늘 시초가 안 깨면 가장 좋아요. HLB 어제 샀던 사람인데 박살나고 있습니다.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추가 상승한다. 예야. 퍼펙트.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필라 못 산 사람 있어요? 매수 가능. 필라 못 산 사람 있으면 매수 가능. 우리도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자, 수연님한테는 여기서 살 수 있다 했고 우리
지켜보다가 여기 샀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하, 셀트리온 20만 1000원 갖다 그대로 꼽히네. 자, 코스닥 마이너스인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양호하게 갑니다. 퍼펙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죠? 던졌습니다, 어저께. 야, 어저께 아침에 사라고 사도 되지 않느냐? 분할 매수. 그거는 유지. 그거는 가능. 분할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20일권으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때 가능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사놓을 겁니다. 우리도 장 중에 방송 못 들으니까 그죠? 던져야 될 타이밍 여러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유료 회원 가입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손실보다 50만원 투자하십시오. 한 달에 훨씬 이득 된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어요. 그냥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아니라 장중 내내 케어합니다. 그죠? 시그널 계속 드리고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매도세가 좀 많네. 아이고, 참. 조금 같이 이렇게 사줘서 같이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외국인은 보십시오. 우직하게 사들어오잖아, 우직하게. 그죠? 여기 약간 쉬었고, 우직하게 사들어오는데, 샀다가 째매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그죠?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조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조정권에. 야, 셀트리온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 올라가니까 바로 꽂아버리네. 야, 야, 참. 자, 피어승님, 짱가님, 수연님, 빈츠님, 생존님, 반갑습니다. 지수 더 처집니다. 지수 처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 처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타이밍, 어저께 포착이 퍼펙트 한 겁니다. 이거 빠질 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한발 빠르다니까. 그죠? 한발 빠르다고요. 그 눈치 다 챘어요. 그러니까 다 던졌지. 실컷 챙겨 먹었지, 그러니까. 안 토해내려고. 토해내기 싫어가 어저께 딱 던지고 나왔다니까요. 빠지네요. 그죠? 자, 그에 비하면 제약바이오 빨간불 들어오네요. 양호 일단. 자, 5G 비실비실 휴대폰 부품 오늘 비실비실. 나 한복 경영은 또왜 혼자서 저렇게 빠질까요? 무슨 뉴스 나왔습니까? 자, 인터넷 결제가 갑자기 빨개. 그죠? 어저께 상승세로 가는 거 봤거든요. 화장품 쪽도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희망, 반가. 앤디포스, 필승님, 500주 매도,
500쯤 해도 더 쳐지면 더 쳐지면 500주 더 쳐지면 500주 던져야 돼요. 도합 천주 매도 하세요. 지금 크게 밀립니다. 크게 더 밀리면 천주도 매도 하세요. 다 던져도 나쁘지 않아요. 밑으로 자꾸 쳐지면 다 던져도 나쁘지 않습니다. 600원까지 간 거 기억나죠? 600원까지 간 거 기억나죠? 10% 넘어요. 가만 들고 있으면 6% 그냥 10% 그냥 두들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처지면 처질수록 던지라 이 말입니다. 야, 카카오도 세게 미네. 시장이 밀려서 그래요. 시장이 개별악재가 아니라 기아차 대번 들어 올리죠. 기아차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요. 전일 매수했던 거 두 개 양호. 아까 여기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못 산 사람 휠라 코리아 살 수 있다 했어요. 반등.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희망아, 보고 있냐? 여기가 포인트라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나면 잘 안 빠지고 올라가잖아. 그게 포인트라서 그래, 포인트. 지지권. 응? 형이 이런 데서 한국 사이버 계열제 샀거든. 잘 올라가지. 포인트라니까, 포인트. 분봉매매 포인트.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셀트리온도 16만 7천원부터 계속 사라고 사라고 했잖아.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포인트에서 사는 겁니다. 포인트에서. 그러한 포인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좀 숙지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야, 이 KMW 또 빠지려고 그래, 이거. 와. 실적 발표 좋게 나오고 그대로 밀어버린다? 야, 참. 이 개별 악재는 아닌 듯 하고 지금 시장이 밀려요, 시장이. 0.22%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0.04% 하락 중입니다. HLB, 와,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와. 대박이다, 진짜. 와. 여기가 지지권은 맞아요. 여기가 깨지면 문제됩니다. 방송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해놨어요. 자, 여기가 지지권은 맞아. 지지권에서 강하게 반등 양호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선 넘어가야 돼요, 여기. 여기처럼 강하게 말아 올려야 돼. 21선 다시 탈환하면서 강하게 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박스권 17만 5천원에서 왔다갔다 좀 하다가 다시 추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양호합니다. 여기 지키는 것은 양호. 그래도 전날 14% 빠졌어요. 전일 저기 위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에 비하면 HLB 생명과학은 HLB보다는 좋은 모습입니다. 20일 이탈 안하고 그냥 양봉 넣으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셀트리온 만약에 안산 사람 있다 지금 사도 돼요. 셀트리온 지금 사도 돼요. 셀트리온 없으면 지금 사도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 굳이 뭐 더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그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 분할 매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어, 분명히. 그지?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 하면 돼. 그러나 닥터K 팀원들은 다 청산하고 나왔다 이거지. 아침엔 괜찮으니까 그런 의견 줄 수 있는 거고, 가면 갈수록 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그런데 시장이 돌아갈 때 하이닉스 대놓고 배제 못해요. 여기 눌려주면 우리는 매수할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볼게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네. 이야, 실적 좋게 나온다 하니까 매도 나온다. 지금 수급이 최근에 좀 별로예요. 별로는 맞아요. 수급이 개선돼야 됩니다. 기아차 이거 치고 올라갔다 이러면 양호입니다. 이것만 뚫고 올라가면 돼요. 외국계 매수세 자꾸 들어오죠. 키 맞추기 양상으로 이거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현대엘리베이 조금 쳐지고 있네. 빌라코리아 살 수 있다 한 이후에 뭐 적당하고. 빌라코리아는 조금 길게 들고 갈 생각 있어요. 저거 완전 바닥권에 잘 잡았기 때문에 좀 길게 들고 갈 생각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추가 상승하네. 이게 포인트거든. 희망아, 이게 포인트라고. 돌파 강하게 하고 슬슬슬슬 횡보 잘했고 양봉 딱 쓸 것 같은 게 딱 때렸잖아. 여기서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추가 상승하잖아. 이것도 제법 갑니다. 가면 목표치가 18,300원에서 여기 정도 목표치 봤을 때 그죠? 얼마입니까? 한 2,000, 3,000, 3,500원, 3,500원 여기 정도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여기 뭐 근접하니까 별 상관없는데 3,500원이면 2만 5,0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그죠? 그건 가봐야 큰 폭에서 이렇게 목표치 그렇게 넣을 수 있다고요. 첫 번째 2만 3,000원권 잘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요. 갑니다. 크게. 카카오는 좀 줄여놨기 때문에 약간 흔들흔들한 거 그냥 패스합니다. 다 안 던져요. 주도주 중에 주도주인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런데 목표치까지 왔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 크게 밀리고 있어요. 코스닥도 크게 밀립니다. 양대시장 0.41% 하락입니다. 자, 환율 약간 반등. 1160원.
필승님, 일단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기아차가 뚫고 올라갈 폼이야. 딱 폼이 지금 키 맞추기 한다 그랬거든요. 방송에서 키 맞추기 한다 그랬어요. 자동차가 너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패턴이 뭔가면요, 너무 못 갔던 마트나 그죠? 이런 쪽 있죠. 쇼핑주들, 롯데쇼핑, 이마트, 신세계, 그다음에 호텔신라 이런 쪽좀못 갔던 애들, 그리고 항공주, 여행주 이런 애들이 키 맞추기 형식으로 바닥에서 퍽퍽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좀잘 갔던 애들은 지금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잘 갔던 애들 조정권이에요. 와, 셀트리온 밀리는 거 봐봐. 야, 참. 저 주범 누굴 것 같아요? 기관일 것 같아요, 기관. 기관이 계속 매도 나와요, 지금. 셀트리온은 추세가 지금 유지되려면, 내지는 상승 전환하려면, 강력한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수세가 약간 실종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못 가고 있어요. 아까 모두에 보여드렸죠? 기관의 외국인 매도가 조금씩 나와요. 필라 주춤한 척 하다 올라갑니다. 아까 셀트리온 없는 사람 사도 된다 그랬어요. 계속 제시하고 있는 가격 정도입니다. 19만 7천 원, 8천 원이 정도 가격이니까 살수 있어요. 밑으로 쳐져도 더살 겁니다. 나중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겁안 내도 돼요. 오늘 바이어도 나쁘지 않네. 희망, 셀 조금 사버려. 그리고 하이닉스는 저기 밀리면 21권에 또 추가해. 요, 그렇게 하면 일단 하이닉스하고 셀트리온하고는 구축했다. 휠라코리아 이거 자꾸 어제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샀으면 3개 정도는 구축된 거잖아, 포트폴리오.
자, 수급이 좀 시원찮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수급이 돌아가야 돼, 수급이. 기아차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랬어, 지금. 기아차 위로 띄울 것 같아. 필라 코리아, 살수 있다 했는데 올라갑니다. 이거 좀 길게 갖고 간다 그랬어, 길게. 바닥 찍었어요. 제가 보기에 바닥 찍었어요. 그죠? 피보나치 한번 해볼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50% 지지되고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그죠? 여기 이렇게 긴 흐름에서 50% 지점에서 반등 나옵니다. 피보나치 제법 참 참고해볼 만해요. 여기서 내려오는 여기 정도로 해도 돼요. 여기부터 시작했는데에서 반등은 얼마나 나왔냐? 아직까지 많이 못 나왔지. 그죠? 딱 봐도 뭐한 20%도 안 나왔겠네. 382가 여기입니다. 송업포도 많이 올라왔네, 그래도. 그죠? 여기 저항을 딱 돌파하면 양호해지는 겁니다. 지금 저항은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대로 잡았단 말이죠. 저점 이제 형성하고 올라타는 초입에 잡았기 때문에 들고 가볼 만합니다, 조금. 이제는 전략을 다변화해야 됩니다. 전략을 다변화해야 돼요. 뭐 어떻게 다변화? 이거 뭐 내리면 눈치 빠른 사람 알겠지. 뭐 때문에 내리는지. 뭐 하나 내리는 거 봤죠? 전략을 조금 길게도 들고 가는 전략을 쓴다 이겁니다. 조금 길게도 들고 가는 전략 써요. 왜?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아차 외국인 또 들어오고, 어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성공, 일단. 키 맞추기 간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필라 코리아가 미국 자회사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물론 중국 쪽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될 만큼 반영됐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필라가 원래 의류가 강세잖아요. 신발도 최근에 보면 필라 많이 신어요. 우리 딸두 명도 필라 신발 그거 많이 신어요. 가격도 적당하고요.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가격이 적당해요. 나머지 그죠? 기존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 신발 너무 비싸요. 10만 원대 밑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죠? 15만 원막 이렇게 하거든요. 필라 비교적 괜찮아요. 보니까 신발이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메이커 값이지, 브랜드 그죠? 하이닉스 플러스 돌아서네. 참. 자,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춤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눌려줘야 사도 사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자, 카카오는 빠이빠이 했습니다. 이제 카카오는 15만원 목표치 달성한 이후에 임무를 다하고 죽네. 잘 가라. 다음에 보자. 여기 밑에 내려오면. 아이고, 잡시. 그죠?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시그널을 날렸어요. 무료방하고 유료방하고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빨리 말씀드리잖아. 뭐 하루 있다, 이틀 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TV를 보니까 등급이 정해져 있다며요. 야, 놀랬습니다. 회원의 등급이 있어서 시그널 먼저 주고 늦게 주고 이런 개 같은 짓을 하는 애가 있다 그러던데, 그 한국 출신이라 그러대요. 야, 개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어디? 아휴. 그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VIP 회원 먼저 주고 그 밑에 등급 나눠서 시그널 다르게 준답니다.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변칙과 불법이 난무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뭐 있죠. 저축은행 두 개 지금 중징계 받은 걸로 아는데, 그렇게 공시 위반이라든지 그죠? 그렇게 M&A 불법적으로 자행해도 조사 한 번 안 받는답니다. 왜? 전관 예우 받는 사람들 있죠. 그죠? 거기에서 짝짝꿍 돼가지고 같이 해먹는답니다. 같이. 그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해요.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소권 독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기소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죠?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라고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힘을 다하고 다이하네. 이거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셀트리온 황미네. 와. 괜찮아요. 19만 초반 밀리는 것도 용인합니다. 이거 길게, 이것도 길게 들고 가도 될 만한 충분한 종목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시장 상황은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고요. 조정 받을 때 돼서 조정 받는다. 딱 그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필승님, 중요한 엔드입니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더 처지면 곤란해요. 더 처지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조금이라도 잘 끊었지. 예를 들면 그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죠? 더 내려가면 아까 끊은 거 더 잘했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니 추세 무너질 폼 잡히면 이렇게 매도해야 돼요. 셀리버리 20% 간다. 와, 참참참입니다. 참참참. 따로 참참참이 아니라 주가 흐름 한번 보여드릴게. 와, 이거 뭐 사람 정신 차리겠습니까? 저래 해가지고. 그죠? 웬만한 경험 없는 분들요,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 봐요. 조금 고점에 따라 들어갔다가 막 시끄러울 겁니다. 정말이에요. 들었다 놨다 막 혼쭐을 빼놓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기 지켜야 될 2134 여기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키면 돼요. 어딘가 여기에 여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추세선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저기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방송에 그렇게 했어요. 저기 지지하면 좋다 그랬어요. 여기 쭉 꺼 나가던 여기 선 지지선 역할 하던 거 무너지니까 여기 가니까 저항으로 튕겨 내려왔고요. 여기 돌파했습니다.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강하게 뚫었거든요.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양호한 겁니다. 지금 밑으로 세게 안 깨집니다. 일단 그죠? 월선 이탈 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외국인 매도세 돌아섰습니다. 자, 추가로 2130m로 안 깨져야 돼요. 코스닥 무너집니다. 코스닥이 수급이 안 좋거든요. 그죠? 자, 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가 하면요. 이 셀리버리 상한가가 샀었거든요. 상한가가 그 다음날 몇 프로 빠졌습니까? 9% 빠졌어. 꼭대기 만약에, 그죠? 따라잡기 이런 거 했다가 9% 빠지니까 그냥 에이 하고 던졌을 수도 있잖아요. 푹 날아갑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와. HLB 아까 뭐좀 올라간다 좋아했습니까? 밀리네요. 이러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여기 12만 5천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12만 5천원 깨지면 안 돼요. 셀트리온. 여기만 지키면 돼. 241과 20일의 지지권이기 때문에 밑으로 깬다. 깨면 좀 별로 안 좋긴 합니다. 그죠? 뭐 억지로 좋다고 이야기 못하죠. 여기 안 깨야 돼요. 그러니까. 19만 4천원권 정도. 깨지면 이제 또 여기 저항으로 바뀌어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 상황 되고, 만약에 잘 버텨내고 추가 상승한다면 진짜 안착하는 겁니다. 이제 상승 전환 진짜 기대해 볼수 있는데, 수급이 좀 시원찮아요. 수급이. 던지는 자리인데 산 사람들이 있겠죠. 실적 좋게 나왔다고 사자마자 얼마가 물리는 겁니까? 6천원, 7천원 물리죠. 와, 6천원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4%입니까? 그냥 사자마자 물리는 겁니다. 여기 올라간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요. 아무 생각 없이 파는 자리입니다. 파는 자리. 코스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좀 밀리네요. 그러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누른 분 있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종 모양 딸랑딸랑 그 모든 알림 설정하십시오.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 방송 공식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별풍선하고 같은 겁니다. 슈퍼챗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겠습니다.
자, 필승님, 앤디는 여기 지지하니까 일단 양호입니다. 일단 양호. 6640원 여기 안 깨지니까 일단 양호. 여기서 박스권 정도만 잃어도 양호 일단. 밑으로 처지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미국 선물 한번 볼게요. 보합권. 미국도 지금은 이제 순 고르기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선물이 강하게 가기도 좀 그럴 겁니다. 자, 일본 계정 한번 볼게요. 일본도 약간 마이너스 0.11. 자, 삼성전자 1%대 하락. 하이닉스는 어저께, 삼성전자는 좀 가도 하이닉스는 먼저 조정받았으니 그냥 강보합. IT전기전자 LG디스플레이 1.7% 빠집니다. 약세 좋아하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그에 비하면 자동차 약간 강세. 조선주 좀 많이 빠졌다 그죠? 최근에 심하게 빠진건 아니고 그죠? 조금 이렇게 등락 거듭했으니까 오늘 조금 매수세 들어온 것 같고요. 저 건설주 조정, 통신주, 야 유플러스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닥터케이가 한번 제시했던 종목은 엄청나게 꼬꾸라지는 거 잘 없습니다. 우리는 교체해서 더 많이 먹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대본에 올라온 거 봐봐, 유플러스, 야 참, 그죠? 이거를 진짜. 이 키 맞추기로 통신주 한번 들어온다 그랬는데, 야, 됐어요. 됐습니다. 이거 뺐냐? 다시 넣어야 되겠어, 일단. 이미 있다는데? 어디 있지? 잘 안 보이, 아, 여기 있구나. 통신주가 돌아서요. 되게 세진 않은데 NC 소프트 이것도 눌려주면 우선순위로 넣고 싶은 종목이고요. 이렇게 딱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다 이렇게 눌려주면 들어가야 돼. 삼성전자 이런 거 다. 삼성전기. 와우. 꼭대기에서 그냥 꽂아버립니다. 와, 이게 코스닥 무서워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무서워요. 코스닥 무섭습니다. 겁내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자마자 3일 만에 반토막 나고 그럽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코스닥. 그래서 제가 코스닥 가능한 한 많이 의견 제시 잘 안 하는 것도 그런 거 있어요. 너무 등락 심해요. 10% 15% 깨진 거 그냥 일도 아니에요. 자, 시장 마이너스 0.27% 입니다 지지권에서 과연 2134 지지권에서 코스피 지지할 것인지. 자, 코스닥은 수급이 완전 안 좋기 때문에 수급 계속 악화되면서 밑으로 또 꼽히는지 여부
아, 보셔야 됩니다. 야, KMW가 또 처지네. 참. 그러나 큰 전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아요. KMW는 1등은 포기 잘안 합니다. 그냥 잡주 아니기 때문에 1등은 포기 잘안 해요. 1등은 한번 견뎌 보면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서 적당하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1등이니까 그죠? 좀더 지켜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카카오는 차익 실현했습니다. 13만 3천에 사서 10% 이상 먹었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KMW만 조금 밑으로 처지고 나머지 뭐 그만 견딜만하다. 셀트리온은 실적 좋게 발표하고 난 이후에 갭 상승 이후에 그대로 때려 밀리는데 19만 6천원 그 밑에 한 19만 4천원 2천원 정도만 지켜낸다면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시장은 조정권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쉼없이 3, 4일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양상이지 크게 악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하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광고 넣을 때요. 열중 쉬었다고 한번 봐주십시오.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